초단계 속성 과정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떤 거 힘들다 하던데 기한이 길면 기한이 길면 다 끝내고 짧으니까 다 방해되고 공격실에 평범을 초반에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소중하게 대통령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와대와 관계, 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다 더 따뜻한 소식들, 희망적인 소식들 많이 안겨주는 좀 멋진 세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수정님께서 많이 또 노력해 주시고 활동을 해주셨더라 기대하고 또 보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오늘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지난 국회에서 함께 저도 함께 이었던 과정도 있었고 또 새로 정책위원장님은 오랫동안 출친구이기도 하고 또 과거 정무수석일 때 제가 정책위원장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서 더 대화도 더 길게 됩니다. 지난 오늘로서 이제 만기 됐습니다만은 나경원 원내대표님 계실 때 사실은 더 제가 잘하고 대화를 원만히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의 신임 대표님, 국회의원, 정책위원장님 새로 되신 만큼 지난 1년 동안 부족했던 거 열심히 잘 해서 정말 대통령의 신임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좀 비공개로 저희도 얘기 좀 할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얘기 안 들어요. 열성에 대해서 코가 더듬고 열성에 대해서 코가 빠진 적은 없으니까 컨텐츠가 이렇게 오는 예,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28시에 아니, 보통은 아무리 그러니까, 이름 간증이 28시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네. 보통 합격을 빠지네요.